영수증.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는 파트 13까지 했고 진짜 구문독해 마지막 14강이에요. 14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일단 병렬구조의 해석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목부터가 병렬구조를 실제로 해석할 때 어떻게 깔끔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파트인데 많이 하는 실수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렬구조에는 항상 접속사가 같이 쓰여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연결되는 주어는 한 개의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구조나 또는 명사가 여러 개 연결되는 구조나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에는 접속사가 필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접속사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경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접속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결되는 게 뭐랑 연결되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랑 연결되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뭐랑 연결이 되는지를 좀 헷갈려하는 경우 그렇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접속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접속사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접속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통 이렇게 접속사를 가지고 연결을 할 때 뭐랑 뭐랑 연결되더라 그리고 그 연결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 똑같이 해석을 해주더라 라는 것을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꼭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4 병렬구조의 해석에 대해서 같이 볼 거예요. 일단 등이 접속사를 해석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연결된 것들은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것끼리 똑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뭐는 따로 뭐는 따로 이렇게 해석해주는 것은 병렬구조가 아니죠. 아니고 그냥 연결이 안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것끼리는 똑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접속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쫙 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병렬구조에서 똑같이 이제 연결되는 것끼리 해석을 해주는지 예문 간단하게 좀 보면서 오늘 14강 어떻게 해석해 나갈지 개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속사는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분사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쓰임새도 복잡하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해석도 안 되고 맞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접속사의 최초에 시작하는 지점은 접속사가 어떤 종류가 있냐 등임이 접속사가 있냐 종속 접속사가 있냐 요거를 구분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오늘은 요거를 좀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각각 등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품사에 우리 동사 저번 시간에 했고 접속사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접속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등자가 들어가죠. 등.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속자가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보면 등은 우리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쓸 때 그때 쓰는 등자인데 같은 애들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같은 애들끼리.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속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데 그 밑에 딸려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죠. 맞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같은 레벨끼리가 아니라 하나의 다른 개념이 속해 들어가는 것 밑에 딸려 들어가는 그런 게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말해요. 간단하게는 이렇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봅시다.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에 우리가 자 등자와 속자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속자, 등자, 등위 접속사는 동일한 수준의 애들끼리 연결을 해주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체 문장 속에서 주어는 주어끼리, 목적어는 목적어끼리,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끼리 이렇게 같은 레벨끼리 연결해주고 있어요. 같은 레벨끼리. 그래서 you and I 또는 I went 또는 뭐 뒤에 또 동사 여러 개 연결해주는 거 아까 봤었죠. 요런 구조를 우리 특히 무슨 구조라고 했습니까? 병렬구조라고 했었죠. 맞죠? 병렬구조. 주어 하나에 동사 여러 개 이걸 우리가 병렬구조라고 했었고 목적어도 두 개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고 맞죠? 주어도 여러 가지 될 수 있고 특징이 같은 레벨끼리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 그 종류는 뒤에 살펴볼게요. 종속 접속사는 좀 살펴보면 형태가 달라요. 자, 메인 문장이 있어요.
큰 메인 문장이 있고 이걸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자, 주절이라고 하는 메인 문장이 있는데 자, 요 메인 문장 안에서 내가 꾸며주고 싶은 내용, 내가 좀 더 보충하고 싶은 말, 내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세부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 문장을 삽입을 해가지고 꾸며주는 종속절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 조그만한 꾸며주는 말, 부가적으로 집어넣는 말을 전체 메인 문장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속접사라고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같은 레벨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위접속사. 근데 자, 주절, 메인 문장과 좀 속해 있는 절,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속 접속사.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에는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고 한데 그런 것도 다음 시간에 살펴볼고요. 종속 접속사에는 종류가 크게 우리가 하나만 알아둡시다. 삽입 문장, 요 들어가는 요 네모가 전체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각각의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명사 역할을 한다면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형용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을 한다면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를 왜 외웠냐면, 왜 공부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했었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 했었고 형용사는 뭐 해준다 했습니까? 명사 꾸며준다 했었죠. 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맨 앞뒤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든 부사를 꾸며주든 한다 했었고 그게 요 끼어 들어가는 요 문장의 역할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에 맞게 어떤 접속사가 있고 그거를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관계대명사, 뭐 관계부사 뭐 엄청 많이 들어봤죠. 맞죠? 내용들에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거예요. 큰 카테고리는 이렇다라는 거 오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단어끼리 또는 절끼리, 문장끼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 등자가 같은 레벨끼리 연결해주는, 같은 수준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어끼리, 절끼리, 문장끼리 이렇게 연결해주는, 끼리끼리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인데 병렬 구조만 하나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병렬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주어가 한 개인데 동사가 여러 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대표적인 병렬 구조로 볼 수 있고 등위 접속사에서 그거를 되게 신경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요거 관련해 가지고 병렬 구조는 좀 이따가 예문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종류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종류에는 이렇게 총 4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의 종류인데 1번에는 4개를 저희가 함께 묶어서 했죠. AND, OR, BUT, SO 해서 A 그리고 B, A 또는 B, A 하지만 B, A 그래서 B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등위 접속사가 한 세트가 있고, 두 번째 Not only A, but also B는 많이 봤을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또는 A뿐만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A랑 B를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 두 번째 종류고요. 세 번째는 B as well as A 해서 B뿐만 아니라 A다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뜻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순서만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뿐만 아니라 B다 또는 B뿐만 아니라 A다 뭐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등위 접속사고요. 그러다 마지막 Not A but B는 조금 달라요. A가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요 두 개는 뜻이 같았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근데 마지막 거는 A가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유의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Hiring workers and teachers 해서 자 여기 and라고 해서 등위 접속사가 나왔어요. 여기 and는 앞에 있는 hiring workers에서 요 workers 노동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고 이게 연결되는 등위 접속사의 역할이죠. 맞죠? 같은 레벨끼리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면 We need to stop the loss or damage 에서 loss 뒤에 or이 왔는데 자, 요 앞에 있는 the loss 손실 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리고 damage 얘도 손상이라고 하는 명사 요 두 개를 연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멈출 필요가 있는데 뭘 멈출 필요가 있냐면 손실 또는 손상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는 변경의 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We can learn about music and use instruments 돼 있는데 자 여기서 and 보입니까? 뭐 and or and 물론 이 자리에는 뭐 but도 의미적으로는 뭐 의미적으로 가능하다면 but도 들어갈 수 있고 so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and가 들어간 문장을 예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and 뒤에 use가 나와 있는데 use는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동사. 그 다음에 얘랑 병렬인 것은 앞에 있는 뮤직이 아니라 같은 수준끼리 연결해 준다 했어요. 같은 애들끼리 연결해 준다 했고 명사와 명사, 명사와 명사. 그럼 얘는 동사니까 동사랑 요 런과 유즈가 연결되는 구조죠. 지금 보면 we can learn, he can learn 해서 can 뒤에 조동사 뒤에 learn 동사 원형이 왔죠. 마찬가지 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조동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그에 따른 마지막 해석적인 부분만 살펴볼게요. Regular donation 하면 정기적인 기부는 뭐 할 뿐만 아니라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제공한다.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결혼뿐만 아니라 birth, 탄생 또는 출산도 is a joy, 기쁨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not. 자 회사는 고려해야만 한다. 뭐가 아니라 financial result. 단어 뜻 생각하지 마세요. 알려드릴게요. 재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but social impact. 사회적인 영향을 이런 말을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not A, but B 구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not A, but B랑 not only A, but also B랑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병렬구조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등위 접속사랑은 좀 다르게 같은 레벨끼리 같은 끼리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원래 기본적인 문장 우리가 어려운 말로 주절이라고 하는데 그 주절을 꾸며주거나 뒷받침해주거나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문장을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종속절로이라고 해요. 종속절 그렇게 속해 있는 삽입하는 문장을 넣어서 뒷받침시키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문장을 연결해줘야 되니까. 그때 쓰는 게 뭐다? 종속접속사다. 그래서 종속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긴데 핵심만 보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 아까 내가 주절, 그러니까 메인 문장에서 꾸며주려고 속해 있는 종속절을 집어넣는다 했어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종속접속사고 그러면 이제 그 집어넣는 절이 원래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집어넣는 그 전체 묶음이 명사 역할을 한다 또는 집어넣는 그 전체 묶음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 또는 집어넣는 그 전체 묶음이 부사 역할을 한다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또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릅시다. 알겠죠? 쉽게 너무 기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명사절 접속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즉 명사절 접속사는 요 삽입된 문장, 껴들어간 종속절이 메인 전체 문장 주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데 자 우리 풍사에서 명사 배웠던 것 좀 떠올려 봅시다. 문장에서 명사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항상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 자리에 들어갔었죠. 맞죠? 마찬가지 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도록 껴들어간 이 문장 삽입된 문장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든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든지 보어 자리에 들어가든지 그 역할을 한다는 소리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해 놓을게요. 메인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종류의 오늘 첫 번째 대시랑 what을 좀 볼게요. 많이 봤을 거예요. 맞죠? 많이 봤을 거고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먼저 좀 볼게요.
첫 번째가 that이고 두 번째가 what입니다. 차이점 살펴보면 that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고 뭐 물결은 뒤에 당연히 뭐 목적어든 형식에 맞춰서 뒤에 다른 식구들이 온다는 소리예요. what 같은 경우도 주어동사 또는 동사로 해서 뒤에 식구가 따라오는데 체크할 건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즉 무슨 말이냐? 완전하다는 것은 1형식에서 5형식 우리 주어동사 뭐 주어동사 보호 했었죠, 맞죠? 각 형식에 맞게 있어야 될 요소가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어가 빠졌죠,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불완전. 또는 목적어가 빠졌다. 불완전. 근데 다 있다. 완전. that 뒤에는 항상 완전한 점만 온다. 근데 what 뒤에는 항상 뭐만 온다? 불완전한 문장만 온다. 요런 문법적인 차이만 있고 that이랑 what은 해석하는 데에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that도 그렇고 자, 요 묶음이 또는 요 묶음이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하고 어디 들어간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들어간다. 해석을 볼게요. that도 그렇고 what도 그렇고 어떻게 해석한다? 누가 뭐뭐 하는 것 뭐 여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문 봅시다. 이렇게 예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보면 that the bear could return 해서 그 곰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자 이렇게 대절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대절은 도대체 어디서 끝납니까? 또는 what절은 도대체 어디서 끝납니까? 자, that이든 what이든 안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 주어랑 동사 또는 동사가 있다. 공통점이 뭡니까? 동사는 무조건 있다는 소리죠. 그럼 동사가 무조건 있다는 거니까 그 대절 안에 동사 지금 뭐 있어요? retur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return 다음에 그 다음 동사가 나올 때까지가 뭐다? 대절이다 또는 what절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동사 뭡니까? might scare 이죠 맞죠? 그러면 대절은 어디서 끝난다? 요까지다. 그래서 해석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보면 여기는 주어가 아니죠. what you must do next year 해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왔다. 그래서 결정해야만 한다. 너가 해야만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자, 요 비동사 뒤에, 비동사는 무조건 2형식이라 했어요. 2형식 뒤에 보어 자리에 that there are few woods in the forest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자, 한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맞죠? 요 비동사가 보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다 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뒤에랑 합쳐서 해석했죠, 제가.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명사절 접속사고 각각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whether. 그 다음에 if가 남았죠, 맞죠? whether도 그렇고 if도 그렇고 둘 다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면 뭐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 if 같은 경우에는 요 아닌지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인지까지도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whether과 if가 두 종류가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한다면 지금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소리죠, 맞죠? 근데 자 여기서 그냥 뭐 둘 다 불완전한 건 없어요. 전부 다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자 요것만 살펴볼게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if가 이런 뜻으로 쓰이는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건 알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알겠다 이거죠. 근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실전에서는 만약 누가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거랑은 다르죠, 맞죠? 즉 뭐가 다르냐? 명사절 if는 요 뜻이에요. 누가 뭐뭐 하는지. 근데 부사절 if는 무슨 뜻이냐면 만약 누가 뭐뭐 라면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둘은 다른 거고 역할도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걸 살펴봐야 되는데 뒤에 예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뒤에 예문을 보면 자,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많이 아까 방금 봤던 whether이에요. whether 문장의 맨 앞에 주어 자리에 쓰였죠. whether절도 그렇고 if절도 그렇고 문장의 동사 그 다음 동사 어디 있나? 여기 있죠, 맞죠? 그 다음 동사까지가 whether절이다 또는 if절이다. 나는 내가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을 여기까지죠, 맞죠?
까지가 외절절이죠. 그것은 is doubtful. 되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두 개가 문제인데, 여기도 if가 있어요. 여기도 if가 있어요. 그럼 둘 다가 지금 이게 만약인지, 이게 만약인지, 이게 명사절인지, 이게 명사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찾는 방법, 첫 번째, 일단 명사절 접속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제가 줄여 쓸게요. 명접이라고 합시다. 명사절 접속사를. 명접 앞에 명사는 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얘 자체가 명사 역할을. 자, 제가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 if, 위에 if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가 명사절 접속사예요. 자, 이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는데 그 앞에, 자, if 바로 앞에 또 명사가 온다? 안 된다라는 소리죠. 맞죠? 근데 자, 이 부사절 if는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올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아까 예전 시간에 했던 that, what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앞에 또는 whether이나 if 앞에 명사는 올 수가 없어요.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한다면. 왜냐면 얘가 명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아,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요 앞에는 동사가 나왔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거 볼게요. 의문사절. 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의문사절 하면 많이 좀 의아해하는데 쉽게 말하면 간접 의문문이에요. 물어보는 문장을 전체 문장에 집어넣은 거고 형태는 의문사. 자, 우리 who, where, when, why, how 해서 누가, 어디에, 언제,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석되는 의문사가 오고 뒤에 주어 동사 묶음이 와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그 뜻은 자 누가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누가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문 봅시다. 예문 보면 누가 자 후 왔죠. 누가 갔는지 자 동사 나왔는데 그 다음 동사 나올 때까지라고 했죠. 누가 갔는지 거기에 밤에 그게 유용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어떻게 네가 그리는지 그림을 너의 자, 요까지가 되겠죠, 맞죠? 두 번째 동사. 그게 드러낼 수 있다. 마지막. 나는 궁금하다. 어디서 나의 오래된 친구가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우리가 뭐다? 의문사절이고 쉽게 말해서 간접 의문이다. 요거 살펴보시면 되고 자,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절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종속 접속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형용사절 접속사로 넘어갈 차례예요.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종속 접속사는 저번 시간에 다섯 개 종류 다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속 접속사인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오늘 좀 살펴볼게요. 보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즉 형용사절 접속사는 자, 들어간 문장이 전체 문장 속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 품사에서 했듯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잠깐만 살펴봅시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를 꾸며주죠. 맞죠?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얘는 명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럼 그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 요 두 가지 종류를 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중요한 게 명사의 뒤에 위치한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얘든 얘든 요 앞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오고 얘를 꾸며준다. 얘를 꾸며준다.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종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인데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당장 항상 뭐가 옵니까? 명사가 옵니다. 자, 요 명사.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려운 말로 선행사라고 한다. 선행사는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란 뜻이에요. 선행사. 그러면은 자, 요거를 꾸며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절이 쓱 들어가는 거죠. 맞죠? 문장 속에. 근데 자, 그 종류가 첫 번째 that, which, who. 자, who는 괄호 쳐놨는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that, which, who 이렇게 총 세 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 that도 그렇고 which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that은 사람 또는 사물을 꾸며줄 때 아무데나 쓰는 거고 which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꾸며줄 때 쓰고 who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꾸며줄 때 쓴다라는 거 참고해두시고 자 꾸며줬으니까 이제 that, which, who를 썼으니까 꾸며주는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맞죠? 꾸며주는 내용을 적는데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두 번째 종류는 주어 없이 동사,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쓴다는 거 요 두 가지 차이에 따라서 주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어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주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는 거 이 이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뒤에 좀 알아둘게 아까 명사절 접속사에는 제가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that, what 구분해서 that은 완전하고 what은 불완전하고 if, whether, 의문사절 전부 다 완전했다 근데 형용사절 접속사 요 세 개는 전부 다 불완전하고 불완전합니다 뭐가 빠졌죠 뭐 동사 뒤에 식구가 없다라든지 얘는 심지어 주어가 없죠 맞죠? 이런 식으로 불완전하다라는 거 요거 살펴볼 건데 쌤 그럼 요거 남은 거 얘는 뭡니까? 후는 뭡니까? 자, 후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쓸 때는 그냥 후를 써요. 근데 후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쓸 때는 뭘 쓴다? 훔으로 바꿔서 씁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후를 써야 되는데 목적격으로 쓰는 거라서 뭘 쓴다? 훔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해석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문 갈게요. 보면 첫 번째 예문에 the fact라고 해서 주어로서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왔어요. 자, 요 주어로서 나온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자, 뭐가 나옵니까? 지금 that이 나왔죠. 맞죠? 이 that이 이 사실이 뭐냐면 그가 정직하다는 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that절 안에 또는 후절 안에 which절 안에 동사가 있고 그 다음 동사가 나올 때까지 우리 꾸며주는 절이다. 그래서 팩트를 꾸며주고 있죠. 요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누가 뭐뭐 하는 요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마찬가지 얘도 얘도. 볼게요. 그 사람들 꾸며주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얘는 누구냐면만 바뀐다. 나머지는 같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사는 in high mountain 높은 산에 서 여기까지겠죠 다음 동사가 is니까 그 사람은 건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e man에서 그 남자 명사고 꾸며주기 위해서 whom이 나왔는데 어 who가 아니라 왜 whom이지 뒤에 주어 동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여기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 동사가 is니까 여기까지가 whom절이겠죠 맞죠 그 남자가 누구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is a teacher,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는 명사. 전부 다 명사,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게 바로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형용사절 접속사에는 관계대명사에 that, what, that, which, who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꼭 주어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목적어나 보어도 꾸며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보면 homework라고 해서 목적어 왔어요. 우리는 한다, 숙제를. 그 숙제가 뭐냐면 is really 정말로 중요한 그 수업을 위해서 자 이렇게 목적어를 꾸며주기도 한다 명사니까 두 번째 she is 그녀는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냐면 가르치는 영어를 고등학교에서 자 이렇게 뒤에 오는 보어를 꾸며주는 경우 얘도 명사니까 그 다음 마지막 나는 본다 그 남자를 with a flower 그땐 우리가 꽃을 함께 하는 거니까 갖고 있는 거죠 꽃을 갖고 있는 자 근데 그 꽃을 꾸며주는 거죠 그 꽃이 뭐냐면 자 우리 전치사 할 때 얘기했어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이 꽃이 뭐냐면 냄새가 또는 향기가 나는 정말 좋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죠? 이렇게 꾸며주는 것들이 항상 앞에만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항상 그 형용사자 접수 앞에는 뭐가 왔다? 명사가 왔다. 키포인트들을 좀 살펴볼게요. 키포인트들 보시면 첫 번째가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대시든 후든 위치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일 때는 그 접속사, 즉 대시든 뭐 위치든 후든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 자,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냐? 생략된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영어의 기본 원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 내가 설명했어요. 모든 문장은 주어에서 동사로 갑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가 한 개씩이에요. 뭐만 없으면 접속사가 있으면, 근데 그 이상, 자, 주어 동사도 두 개 이상이 가능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자, 내가 접속사가 안 보이는데 주어 동사가 두 개 이상이다. 뭘 의심해야 됩니까?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 예문 볼게요. He likes a toy. 그는 좋아한다, 장난감을. 자,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또 나와요. 이러려면 뭐가?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 여기에. 그 두 번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주어, 또 다른 문장 앞에. 그 장난감이 뭐냐면 그가 그에게 사줬던, 그녀가 사줬던 그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마이크는 남자다. 주어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 뭡니까? 생략됐다. 접속사가 어디에? 여기에. 앞에 명사가 있다. 형용사절 접속사가 생략됐다.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 참고해서 생략된 접속사를 알아내는 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키포인트들을 살펴본다 했는데 두 번째 키포인트예요. 목적격 대명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거 말고 주격 관계대명사를 볼 건데, 이제 주격은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한다 했고, 거기서 보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동사는 무조건 뭘 해야 됩니까? 수의 일치, 시제 일치, 태의 일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동사만 나오기 때문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는 수의 일치도 그렇고 시제 일치도 그렇고 태의 일치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예문 보고 할 건데, 먼저 말씀드리면 꾸며주는 명사, 즉 선행사에다가 일치를 시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볼게요. People, 자,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했는데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자, is를 써야 되는지 are를 써야 되는지 was를 써야 되는지 were를 써야 되는지 뭘 보고 판단한다? 얘를 보고 판단한다. 시제도 뭘 보고 판단한다? 얘 문장, 원래 문장을 보고 판단한다. 태일치, 수동태의 능동태도 어떻게 한다? 얘를 보고 판단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니까, 시제 문장도 과거기 때문에 were를 썼죠. 맞죠? 이런 식으로 일치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were attacked니까는 수동태죠. 즉 사람들이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공격을 받았으니까 수동태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밑에 문장 보면 the list includes one goal 해서 one goal이 뭐냐면, 잘 됐는데 한 개의 목표니까 단수, 그렇기 때문에 make의 수의 일치 해줘야 된다. 요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키포인트로 또 명사절 접속사랑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각각 있던 that들을 구별할 거예요. 둘 다 that이 있었는데 차이점을 볼게요. 첫 번째, 자,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체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또는 목적어 보어에 왔었죠. 근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 뒤에? 명사 뒤에 왔었죠. 그 차이점이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앞에 명사가 절대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명사니까. 근데 얘는 앞에 명사가 무조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꾸며줘야 될 게 있어야죠. 세 번째, 해석도 다르죠. 뭐뭐가 뭐뭐 하는 것. 근데 얘는 그게 뭐냐면 누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했었죠. 맞죠? 예문 볼게요. The fact라고 해서 주어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다는 소리죠. 이 명사 뒤에 왔으니까 얘는 무슨 접속사입니까? 명형, 형용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맞죠? 꾸며주는. 그 다음에 밑에 that 나왔는데 앞에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얘는 일단 뭐다? 명사절 접속사가 확실하고, that the bear could return 해서 얘가 전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명사절 접속사겠죠. 이런 식으로 명사절 접속사 that과 형용사절 접속사 that을 구분하는 것은 해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십시오.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의 또 키포인트 계속 좀 뽑을 거예요.
계속 정법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도 어쨌든 간에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관계대명사에서 조금만 용도를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말을 계속 이어서 나가기 위해서 쓰는 형용사죠. 접속사의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계속 정법의 힌트는 뭐냐? 접속사 앞에 쉼표가 보여요. 그리고 자 앞에 명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 뭘 꾸며주기 때문에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명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쉼표로 그 다음에 위치랑 후만 가능한데 얘를 본다면 아 계속 조정법인가? 라고 하는 힌트가 되겠죠. 예문 봅시다. 보면 I stay quiet에서 나는 머물렀다 조용히 근데 그 다음에 쉼표가 나왔고 위치가 나왔어요. 즉 계속 조정법이다. 그렇게 자 내가 그렇게 조용히 있었다는 것이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화가 나게. 꼭 quiet라고 하는 이게 명사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 그 다음 쉼표 위치 나는 먹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자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것이 is a bad habit, 나쁜 습관이다 라고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many things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에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계속 정법이에요. 어쨌든 얘도 형용사절 접속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조금만 심화해서 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예요.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자, 이거를 만드는 게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치랑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 문법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해석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앞에 전치사 신경 안 쓰시면 돼요. 근데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보면 위치는 불완전한 대리와요. 우리 배웠었죠? 형용사절 접속사. 근데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뭐가 오냐면 완전한 절도 올 수가 있고 불완전한 절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뒤에 완전한 절이 왔다면 위치를 써야 될까요? 얘를 써야 될까요? 얘를 써야 되죠. 맞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만 써야 돼요. 볼게요. 예문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위치를 썼었어요. 앞에 있는 컴퍼니를 꾸며주는 근데 여기도 있어요. 컴퍼니를 꾸며주는데 in which예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 보면 그가 좋아했었던 자, 뭘 좋아했는지 목적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완전한 문장. 근데 자, 밑에는 봅시다. 그 회사가 뭐냐면 그가 썼었던 모든 그의 삶을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있을 게 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리에 만약에 in 위치가 아니라 그냥 위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한 문장이 뒤에 왔으니까.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형용사절 접속사의 관계대명사 팁 마지막 볼게요. Whose, whom이랑 who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보면 who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격일 때 쓰는 거다. Who는 주격일 때 쓴다. 그 차이는 아실 거예요. 설명했으니까 제가. 근데 후주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이 많은데 자 보면 후도 그렇고 후주도 그렇고 해석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누구냐면 똑같이 꾸며주는 거죠. 근데 후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요. 완전하지 않은데 후주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 완전한 절이 나와요. 아까 전치사 플러스 위치랑 위치랑 차이 나듯이 후랑 후주랑 차이 나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봅시다 예문. 자 여기 보면 who 나왔습니다. 밑에 whose 나왔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who 뒤에 지금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whose 쓰면 안 되는 거죠. 앞에 설령 꾸며주는 명사가 있더라도. 근데 whose 앞에 명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role 역할은 is 매우 important, 보어, 중요하다. 자, 이 형식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하단 말이에요. 여기 후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차이점 알아두시고 똑같이 사람 꾸며주고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요 차이는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꼭 염두에 두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접속사 강의는 다들 들으셨죠? 이제 쭉 듣고 접속사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뭐 보셨을 겁니다. 보셨던 대로고, 추가적으로 한번 이제 파트 14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명령구조라는 것은 주어가 한 개, 동사가 여러 개라든지 또는 명사가 여러 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형태, 똑같은 종류의 것들이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병렬구조라고 하는데, 이 병렬구조를 해석할 때 많이 등장하는 접속사는 등위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등위접속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게 일단 핵심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것들을 똑같이 해석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똑같이 해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는 진짜 예문을 좀 보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문이 많아서 뭐 좀 여러 가지 있어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쌤이 너무 많은 예문을 해석해 주려고 하니까 파트 14에는 이 문장 자체가 개수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쌤도 너무 많이 해줄 순 없어요. 왜냐면 다 내가 다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지는 못하고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는 한 두 개 정도 예문을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감을 한번 잡아봅시다. 일단 580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580번 문장을 보면 She was smiling and nodding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꼭 주어 나오고 she, 그 다음에 was smiling 해서 동사가 나왔죠. 근데 뒤에 and nodding 이렇게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사용해서 동사 nodding을 추가해줬죠. 맞죠? 자, 보시면 원래 문장은 She was smiling 다음에 And she was nodding 이렇게 되어야 되죠. 원래 FM대로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주어가 두 번, 세 번, 네 번 중복해서 쓰이면은 어차피 한 번만 쓰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써야 되냐. 영어란 생략과 반복을 싫어하는, 맞죠? 생략을 좋아하고 반복을 싫어하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she was를 생략을 뒤에 걸 해주다 보니 주어 she는 그대로 하나인데 동사는 smiling, loading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죠. 이게 대표적인 가장 쉬운 병렬구조입니다. 근데 자, 봐봐. 내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거야. was smiling은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우리 진행형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요? 그녀는 웃는 중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봐봐. 그녀는 웃는 중이다. 그리고 끄덕였다. 이렇게 내가 해석을 만약에 smiling과 loading을 좀 다른 스타일로 해버리면, 시제를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 의미가 다르게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이 문장은 병렬구조로서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She was smiling. 그녀는 웃는 중이었다. 그리고 끄덕이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끄덕이는 중이었던 거예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병렬구조는 smiling과 nodding을 똑같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왜? 똑같이 연결됐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녀는 웃는 중이었다. 그리고 끄덕이는 중이었다. urging 뭐 하면서 되게 urge는 우리 추구하면서라는 뜻이죠. 추구하면서 그를 with her wide eyes 그녀의 넓은 눈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582번 한번 보겠습니다. I have heard에서 현재 완료 우리 배웠던 거죠. 나는 들어왔다. Wonderful things 어떤 놀라운 것들을 about your company 너의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and 나왔단 말이야. 자, 저 등위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뭘 해야 돼요? 뒤에 봐봐. would love to 바로 동사 나오죠. 주어 없는 동사는 없어요. 아니, 주어 없는 문장은 없어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죠. 맞죠? 영어의 기본은. 근데 지금 봤을 때 동사가 나왔다. 자, 이것은 주어가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생략된 병렬구조죠. 맞죠? 주어 한 개, 동사 두 개. 알겠죠? 그래서 나가 주어죠. 나는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래서 would love to join 참여하고 싶다 너의 팀에. 근데 자, 여기서 동사가 두 개 연결됐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경우가 있냐. 나는 들어왔다 놀라운 것들을 너의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좋아하는 이렇게 막 그냥 꾸며주는 문구처럼 꾸며주는 문장처럼 해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게 동사라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석은 제대로 적었으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대표적이냐면 Would love to join에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석을 적어. 근데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참여하고 싶은 건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풀 때 이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참여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내가를 앞에, 저 앞에 있으니까 내가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기억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주어가 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참여하는 것이다 너의 팀에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누가 참여하고 싶은 건지가 기억도 안 나고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글을 계속 문장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문단에 글을 거의 다 읽었을 때쯤에 글이 이해가 안 돼. 난 해석을 다 했는데, 단어 알겠는데 글이 이해가 안 돼.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구조는 이렇게 해석을 적는 것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단계고, 2차적인 단계는 항상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동사가 두 개가 병렬되는 경우에는 주어가 뭐였는지 뒤에 동사 해석할 때는 꼭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어버리면 글이 이해가 안 돼요. 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개의 예문만 간단하게 좀 봤는데, 주어가 하나에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되는 경우에서는 항상 그 동사가 똑같은 형태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물론 뭐 동사의 알맹이의 의미가 좀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이제 그 두 개 또는 세 개, 네 개의 형태별로 똑같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580번 문장에 진행형 두 개가 연결되니까는 똑같이 진행형으로 해석을 해줘야 됐죠. 582번에 만약에 I have heard 하고 나서 뒤에 and loved 했으면 이거는 현재 완료가 병렬된 거예요. 그러니까 I have loved 이렇게 두 개가 have heard, have loved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똑같이 뭐 좋아했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오늘은 지금 파트 14는 해석해야 될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의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해석 시작합니다. 알겠죠? 해석하고 해석한 것들 바로 인증 보내주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바로 해석 시작해주세요.